사랑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비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? 아. 이거 뭔가? 아, 알아? 알지. 아. 아이돌 전문. 아, 맞아. 전문가, 전문가. 아. 이건 내 언니가 아미야. 아미면 누나 아시겠네요. 아, 이건 어? 내가 막 당연히 알지 않겠어. 어? 그렇지. 뭐야, 아시는 네. 거였어. 아니 근데 어떻게 BTS 그 팬이 이렇게 됐어요, 아미가? 그 친구들의 춤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노래도 좋고. 그 다음에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죠, 그러니까. 뭔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아티스틱한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는데 막 인기가 좋고 막 공연을 너무 잘하던데. 아, 물론 현장에서 못 봤는데 뮤직비디오? 찾아보기도 하고 하세요? 아, 어떻게? 예. 몇 번씩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. 그냥 모든 친구들, 그 모든 멤버가 고루고루게 에너지가 같아요. 누가 아. 하나가 튀는 게 아니라. 에너지, 에너지가. 에너지가 다 고루고루 같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던데. 아. 아이퍼플의 정답입니다. 어? 아이퍼플레가 뭐야? 아이퍼플 해. 그러니까 그 BTS 응원 색깔이 보라색이에요. 보라색. 그러니까 빨주나초 파남보 맨 마지막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색깔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아이퍼플 해. 그러니까 보라 퍼플이 보라색이잖아요. 아이퍼플 해. 이게 이건 알고 있는데 하나. 보라해 I Purple You가 정답입니다. I Purple You. 헨리에타 포 유니세프 총재는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We here at UNICEF Purple You라는 말을 사용해 화제가 됐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 하위 맨델은 본인의 SNS에 I Purple You라는 문구를 쓰는 등 해외 유명인들까지 보라의 인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. 대단하지 않아요? 이게 그럼 한참? 사전에 올랐다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. 공식화된 거예요? 그치? 그렇죠. 와, 어마어마하구나. 대단해. 신조어 사전에. 신조어 사전에. 보라해. 보라해. 우리 보라해. 우리 보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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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해.